배우는 자들이 종신토록 독서를 해도 잃을 수가 없는 것은 단지 뜻을 세우지 못했을 뿐이다. 뜻을 세우지 못하면 그 병통, 그러니까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불신, 둘째, 불지, 셋째, 불용이니 이른바 불신이라는 것은 성현의 말씀으로 남을 유혹하는데 말을 풀으니, 그러니까 이제 썰을 푼다고 해야 되겠죠. 남을 유혹하기 위해서 썰을 푸니 단지 그 글을 가지고 노는 것이니 몸으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성현의 글을 읽는 자들이 세속의 행동으로 실천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서만 뭐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현의 글을 읽고 사회에 나가서 행동으로 실천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지라. 그러니까 이제 알미 아니라 이제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른바 불지라는 것은 스스로 그 자질을 나누어 아름답지 못하게 해서 물러나 핑계대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편안해 함으로 성현의 글을 읽는 자들이 그 깊음, 타고난 길을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불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혹 차츰 성현을 알아갈 적에 나를 자신을 속이지 않고 기질이 변화하는 것이니 단지 이것을 항상 편안해 하여 막힘으로 힘써 떨치고 진작하고 분발하지 못함으로 성현의 글을 읽는 자들은 예전에 있었던 학습을 익히기를 편안히 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군자가 불세출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두번 다시 나오지 못하는 육적, 그러니까 이제 여섯 가지 경서로서 공언해서 진실로 성현의 말씀을 믿고 흐르게 해서 아름답지 못한 질실 바탕을 바로잡아 다스려서 아래로 백천의 공로를 종신토록 후퇴하지 없는 때가 된다면 큰 대로에 앞에 곧게 성현의 구역에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니 어떠한 근심으로 이르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짤막하게 근사 속록에서 배우는 자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단지 뜻을
세우지 못해서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으로 성취를 못한다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입이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30살에 뜻을 세우지 못하면 뜻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뜻을 세우고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근사속록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병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